예쁘다. H&M. 제가 어저께 온라인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옷인데요. 가까이 보니까 프린트가 더 좀 연한 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줄무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끈도 레이스가 있는 셔링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무릎까지 오는 예쁜 원피스 입어봤는데요. 진짜 제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엄청 하얗게 보이네요. 이 끈이 고급스러운데 생각보다 리본 묶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더 맞는 색감인데 이게 S 사이즈인데 여기가 좀 울어 보여서 좀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얄쌍하게 바른다면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가? 이 브라의 모양이 옆으로 퍼지면 더 좀 부글부글해 보일 것 같아요. 이 끝단도 약간 벌룬식으로 동그래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드레스인데 뒤에 보이시죠? 완전 공주님 원피스예요. 그리고 요거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day And the cotton candy haze mirro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y. 아직은 모르겠네요. 허리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무릎 위에 올라가서 너무 좀 짧은 편이에요. 소매가 이렇게 언밸런스해서 예쁘고요. 패턴도 보면은 약간 유럽 정원 같은 예쁜 색감의 여리여리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좀 짧죠? 무릎 위 이렇게 뒷면이 동그랗게 예쁘네요. 요거는 뭐 브라 끈도 잘 안 보이는 예쁘게 끝나서 이거 예쁘다. 요것도 담았던 제품입니다. 러닝처럼 입을 수도 이게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청바지에다가 같이 매치했다가 나중에 뭐 내일 러닝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19,900원 가격도 외워요. 청바지에다가 같이 매치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까 말까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한번 뭐 구경. 하이웨이스트 입으면 뭐 너무 민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리본을 잘못 꺼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데 좀 많이 하셨네요. 끈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컬러는 이렇게 좀 공부스러운 편이에요. 브라운. 자, 이렇게 이 원피스가 여기 핏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절개가 하나, 둘, 셋 쫙 절개가 앞에 있어서 몸에 핏되면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도 지금 보니까 약간 하얀색이라기보다 핑크색 줄무늬가 조금씩 있어서 더 섬세하게 고급스러운 정원의 느낌이 잘 표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6월 1일부터 나온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어제 유튜브 찾아보고 H&M 그 온라인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이거 너무 큰 거를 고른 것 같아요. 미듐인데 이 허리 이만큼이나 남고요. 많이 파졌죠?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뒤에도 X자로 속옷이 좀 보이지만 이렇게 X자로 된 너무 파져서 이거 어쩔? 속옷을 안 입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에요. 이 사이즈 작으면 입을만 한대요. 그래서 보느라고 어제 새벽 5시까지 앉았어요. 근데 오늘 오픈하자마자 왔습니다. 이 청바지도 예쁘죠? 하나 있으면 잘 입을 옷이기 때문에 보러 왔어요. 이거 이런 거는 워싱이 무난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고 약간 노란기가 있는 워싱인데요. 저는 이런 워싱 좋아요. 뒷면은 이렇게 입으면 아주 예쁜 청바지예요. 이거 사이즈 조금만 더 작으면 사고 싶다. 이게 한팔인데 예쁜 건 다 사이즈가 빠졌어요. 이 컬렉션은 브라 컬렉션이 약간 사이드에 있네요. 그럼 메인이 뭔가 한번 볼게요. 입으면 예쁠만한 세이지 그린 컬러의 옷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건 치마인가? 이 치마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이 꽃으로 된 이런 프린트 예쁘네요. 이거는 큰 사이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있기는 한데 지금 끈을 떼고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패턴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이즈가 좀 하나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40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런 드레스 위에다가 이런 저고리 같기도 하고 네. 패턴이 너무 예뻐요. 약간 한복 같기도 하죠. 네, 이거 사이즈가 작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은 두 가지가 있네요. 요것도 연두색인데 이 연두색도 탁하지 않은 예쁜 메론 컬러 연두색이에요. 다음에 옐로우 이 원피스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길게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 입었을 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거 컬러감으로 이게 온라인에서 봤을 때 되게 예뻤는데 주름이 많이 가서 그닥 지금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슬리퍼, 샌들 이거 여러분 보테가 베네타 생각나시죠? 저도 그런데 이런 화이트 샌들 이런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잘 원피스 하나만 툭 걸쳐도 고급스러워 보여서 여름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요거 이것도 콜라보 이것도 컬렉션이에요. 이거는 무슨 컬렉션이더라? 이거는 램램 컬렉션인데 이거 굉장히 짧아서 어떻게 매치할지 모르겠죠. 저도 이런 스타일은 유교걸이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약간 그 로브처럼 된 거 로브처럼 원피스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웜톤이다. 좀 가을 웜톤이신 분들은 이런 호피 무늬 블루
원피스를 보고 왔는데 아 이거 정말 얇아서 여름에 진짜 더울 때 있잖아요. 땀이 나서 막 옷이 쫙쫙 달라붙을 때 그럴 때 잘 입는 폴리 소재의 나시, 민소매. 아, 그 다음에 요거. 어제 인터넷으로 쇼핑 삼매경에 빠졌는데 저 이런 바지, 컬러풀한 바지 입으면 좀 진짜 홈웨어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너무 핏되지 않고 되려 크게 입는 거야. 예, 실루엣을 따라서 흐르는 홈웨어로 괜찮더라고요. 컬러감 있게. 이것도 광택 있는 스커트. 너무 막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이쪽에 제가 어제 본 컬렉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플라워 패턴에 여기가 허리를 쪼매가지고 원피스인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거 얼씨하게 예쁘네요. 이 끈으로 얼씨한 드레스. 이번에 또 너무 더울 때는 별론 거 아시죠? 이건 너무 더울 때 입기는 좀 그래요. 이게 더 고급스러운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민망해요. 6월이라 이렇게 위에가 오픈되면. 이쪽에 컬러풀한 타이다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휴가가 생각나는 타이다이. 이거 수영복인가 보다. 이거는 크롭백 수영복이고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 운동할 때 입으면 예쁘겠다. 이런 거 하나 입고 뮤직 페스티벌 가면 좋겠네요. 지금은 뮤직 페스티벌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오늘 웬일이지? 역대급으로 예쁜 게 많은데요? 와, 이거 보세요. 수영복 사실 때 꼭 그 수영복 전문 브랜드에서 사시나요? 저는 수영복을 너무 비싸고 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저렴한 데서 많이 사는 편인데요. 근데 H&M이나 이런 SPA 브랜드의 수영복은 여기 이 라인이 V라인이 너무 많이 파져 있어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영복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은 괜찮겠지만 저한테는 좀 별로더라고요. 이런 밧줄 스타일의 샌들. 이거 저 블랙으로 비슷한 스타일 샀는데 그 디올 컬렉션 할 때 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판판해가지고 걸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이거 69,900원인데 지금 24,000원이에요. 이거 원피스에다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지금 제가 H&M 옷을 입었는데요. 어떻게 보여드릴 데가 없나? 지금 입은 옷에도 블루와 옐로우 포인트로 너무 예쁘게 매치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살만한데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24,900원. 이 어린애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예쁘다. 이거 좀 무겁고 그렇긴 한데 이거 맥시 드레스에다가 같이 들으면 예쁘겠네요. 이거 제가 산 건데 이거 화이트가 더 예뻤는데 여기 화이트 솔드아웃 됐던 게 다시 들어왔나 봐요. 재고가 나왔나 봐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플랫폼 청키한 샌들. 샤넬 이후로 청키한 샌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37, 이거 내 사이즈긴 한데. 자. 네, 이건 정말 너무 보테가 스타일이네. 이 플랫한 샌드. 이거 약간 쿠션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 그 컬렉션이 지금 이렇게 딱 세 단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게 많은 것 같아. 키포인트는 H&M 앱. 화이트 신발에 운동화에 화이트 운동화에 이렇게 타이다이 컬러풀한 걸로 패턴 원으로 입으면 너무 캐주얼하고 예쁜데요. 저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봐요. 몸에 좋으신 분들은 여름에 입고 컬러풀한 탑 입고 잘 입으실 것 같아요. Your charm, ring the alarm, 'cause I'm running.